청춘 특집 방송 날아오르다. 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맺는다 이런 뜻이겠죠. 제가 30년 가까이 청춘 방송을 진행했으니까 끈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을까요? 서운함, 쓸쓸함, 아쉬움, 두려움,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 청춘을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파티 미리 축하 안녕 파티입니다. 정년 파티. 네, 와주신 노래 손님 소개할게요. 네, 스튜디오를 정말 환하게 밝혀주시는 세 분 모셨습니다. 곽종목 선생님, 김학래 선생님, 우순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이란 소리 들으니까 정말 나이 들은 거야. 늘 학생들이 이제 후배들이 어디 가나 이름은 못 부르고 꼭 쌤 이렇게 그쵸, 하지 않나요? 예, 예, 예. 어느새 그런 나이가 우리가 방송국에 가면 이제 네. 쌤. 그렇죠. 예, 쌤. 예. 김학래 씨는 지금도 청춘이셔갖고 청년.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들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도 좀 어색해요. 에, 나 불렀어? 네. 그냥 김학래 씨 그랬으면 좋겠어. 예전에 예 와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한번 인사하셔야죠. 곽종목 쌤. 학생. 네, 종목 학생. 그래, 예. 아이 쌤. 자, 반갑습니다. 그룹 건화대리 곽종목입니다. 예, 첫 번째 청춘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제가 축하를 해야 되겠죠? 아유, 그럼요. 당연히 축하해야 되는 거죠. 네. 아쉽지만 그래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청춘을 위해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래 학생. 아, 참. 저는 평생 청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 이영민 씨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팬들도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번 기회가 오히려 더 제2의 청춘을 멋지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너무 예쁜 우순실 학생. 네, 잃어버린 우산의 우순실입니다. 네. 자, 만나자마자 이별이라고. 그래요. 그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네. 하는데 네. 어쨌든 이 마지막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 예. 참 잘 마무리하고 또 이막으로의 출발을 네. 향해서 또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너무 덕담이면 좋아. 아니 제가 이렇게 뵈니까 네. 처음 뵀지만 예. 에너자이저예요. 유영미 아나운서님은 제가 철이 없어서 천방지축.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에너지를 네.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기에는 절대 그냥 못 사실 것 같아요. 같은 그래서. 과야 같은 과. 네, 그래서 네. 뭘 해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제2의 출발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제 밖에 나가면 우리가 꼰대고 어르신인데 그런 얘기 정말 안 하고 오늘 학생들입니다. 네. 예. 그 한 평생 돌아보면 휙 간다. 영화 필름 돌아가도 휙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저도 아나운서로서 35년, 어휴. 네 SBS 와서 30년, 청춘 방송 진행하기 27년. 어휴. 그러니까요. 떠날 때도 됐어요. 어찌 보면. 근데 참 아쉬운 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 70, 80 세대들이 보면 거의 이제 지금쯤 이제
제2의 청춘을 살 그 나이가 많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제2의 청춘을 물론 사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해왔던 일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지에 올랐을 텐데 그 경지에 오를 때 다시 그걸 일을 그만두고 다시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저는 많이 가수로서 무르익었을 때 무대 그렇죠. 내려와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뭐 그런 아나운서로 네. 방송을 알게 될 때 마이크 놔야 되고 근데 솔직히 가수는 정년이나 은퇴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가수는 내가 어떻게 나를 관리하느냐 네네네. 거기에 달린 것 그렇죠. 같아요 저희 가수들은 그래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제 주변에 뭐 친구들이라든가 보통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을 회사 일을 하는데 네네. 거기에 보면 어떤 보면 굉장히 이제 달인이 됐단 말이에요. 달인이 된 그 시기에 내려와야 된다는 자체가 그냥 시간이 네. 멈춰야 되는 정년이라는 예, 여기는 예. 나가줘야 돼 이런 예, 예, 이제 예. 우리 시스템이니까 그쵸. 그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차후에 또 열심히 우리가 해보도록 하고요.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세 분 정말 저희 청춘 시절에 예.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주신 분들이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 청춘 방송에 정말 여러분 노래 예. 많이 틀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팬이기도 하고. 예. 자, 어떤 분부터 노래를 먼저 들었으면 좋을까 싶은데 그래도 레디 퍼스트니까 우리 우순실 씨 노래 한 곡부터 먼저 청해 듣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밤 그대 사는 작은 섬으로 나를 이끌던 날부터 그대 내겐 우산이 되었지만 지금 빛 속으로 걸어가는 나는 우산이 없어요 지금 빗속으로 걸어
내겐 우산이 되리라. 라이브의 매력이에요. 감사합니다. 저 노래방 가면 이 노래 진짜 많이 불렀어요. 네,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우순실 씨 팬이고, 근데 우산 우순 씨 이 노래 때문에 우산 잃어버린 사람 너무 많아서 이거 상이 안 들어와요?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사람도 많아요. 아차 잃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얘기되네. 네. 아니 진짜 많이 잃어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왜 우산 회사에서는 네. 상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 우산 모델 하시면 되는데. 아니, 그 CF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아니 우산 모델 해야지. 네. 양산 모델 해야 되나? 우산 뭐 하시는 거야? 지금도 안 늦었어요?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 네. 우산 사장님들 그렇죠. 예, 기억해 네. 주시기 바래요. 우순실입니다. 그 순실 씨 지금까지 가수 생활 해 오시면서 참 우여곡절 많으셨잖아요. 네, 네 뭐 다 아실 것 같고 그래도 지금까지 가수 생활 유지하는 가장 큰 힘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 운명적으로 가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타고난 것 같아요. 운명.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가요제를 예. 막 나는 정말 가수가 하고 싶어 막 이래서 그래서 대학도 들어갔고요. 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해서 네네. 그렇게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꿈이 어찌 보면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작곡가를 나오셨던데 작곡가를. 한양대 작곡가 네. 명문이야. 그래서 음악 공부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셨구나.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인생이 확 그 전환점이 되면서 가수의 길을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오게 됐는데 그 힘이라는 거는 그 제 노래를 좋아해 주는 팬들이 네. 여전히 저도 포함이에요. 네. 어디에 어디든가 다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그 힘으로 노래를 네.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가수에 대한 열망, 팬들, 그 소통이 네. 교감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요. 자 이번에 곽종목 학생. 제 순서군요. 네. 어떤 노래? 저는 예. 저희 건아들 노래 가운데서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잊지는 않게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 유영민 씨가 그 미소가 살인미소잖아요. 그러니까 27년간 살인 미소를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 매력을 그럼요 예. 유영미 씨 하면 딱 거의 살인 미소 그래서 아니 이건 마스크 써서 문제 아니고 그래도 눈은 되는데. 보이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저희 노래 가운데서 막 젊은 미소 네. 영원히 뭐 항상 젊은 미소를 좋죠. 유지하시라고 네네 젊은 미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별들은 내 마음을
외로운 내 마음을 닮은 내 마음 알겠지 어쩌나 이 마음을 너 제가 노래 부르면서요 계속 네. 유영 씨에게 눈웃음을 보고 불렀습니다. 진짜 마스크 벗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답답해요. 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예, 예. 그 진정시키느라고 진짜 자제하느라고 예. 힘들었어요. 예. 그 가요제 출신이시잖아요. 예, 예. 저희는 네. 1980년 저희는 그렇죠. 이제 TBC 동양방송 너무 잘생기셨어요. 마지막 예. 마지막 세대였어요. 마지막 예. 마지막 TBC 예. 마지막. 예. 그 하얀 바지 입고 나오셨나요? 예, 하얀 바지. 일명 백바지. 백바지. 그러니까 멋을 아는 남자야. 아, 예, 백바지 우리. 백바지 입는 사람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이제 백구두는 안 신으셨나요? 아니요, 백 운동 하셨는데. 백 운동. 그때 당시 참 가요제 때 백 바지를 입고 야. 너무 타이트한 바지를 입었던 거예요. 어. 예, 그래서 패션을 주도하셨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창피한 이 얘기입니다만은. 네. 바지 단이 터져가지고 아니요 밑에 이렇게 터져가지고 어떻게 그 그냥 그 저 뭐야 핀 있죠 핀으로 핀침으로 핀침만 10개 정도로 아니 그거 TV로 다 생중계 예 됐는데 그 다행히 그 영상이 없어요 가요제주 영상 중에서 그 영상 없어요 아,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네요 없어요 없어요 어머 그게 남았어야 돼요 아니, 그게 남아야 돼요 유튜브 시대에 대박 났을 거예요 예 근데 홍서범 씨하고 저하고 이제 모든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그때 그 영상만 필름만 왜 없지 유독히 예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휴대폰으로 다 영상 찍을 때라면 예. 팬들도 갖고 계실 텐데 그렇죠 전혀 없어요 그 영상은 없어요 찾으려고 그래 다행인 거죠. 예. 아, 뭘 다행이지. 이게 불행입니다. 예. 그 시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순간을 본인한테는 예, 다행이죠. 근데 이제 나이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예. 요즘 봐서는 뭐 사실 뭐 달라진 건 없어요.
가끔가다 막 거울 보기 싫어진다. 아니 여전히 미남이신데요. 아, 예, 거울 보기 싫어요. 저 거울 안 봐요, 지금. 아니 저는 우리 각종목 오빠를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마스크 쓰기 전 예, 그래요. 그때 뵙고 보고, 지금 아, 뭐, 처음 뵌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만나요. 네. 다들. 그래서 네. 그 네. 이, 지금 이제 마스크 쓰고 네. 난 이후에 이렇게 네. 뵙거든요. 근데 뭐 별로 그래? 그렇게 나이 드신 것 같지 않은데 왜 본인만 아니, 제가 같아요. 사실 떡국을 30대 중반까지만 먹고 안 먹었어요. 나이가 저는 제가 몇 살인지 몰라요 지금. 안 물어볼게요. 제가 따져보니까 네. 우리 이정민 리포터가 계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200살은 넘는데 우리 4명 합쳐서 200살은 넘고 그렇게 합친 3, 걸로 정민아 300살 되니? 300살 우리 4명 합하면 300살 그냥 개개인은 물어보지 않는 걸로 그럼 안 돼 300살이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지금 유영미의 청춘 200에서 300살 사이 4명 합한 나이 예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하지 마세요. 아, 대청자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기여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나이 우리 200살 넘게 그렇죠. 예, 가장 많이 기여하신 분. 아, 저 말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아유. 근데 저 우리 저 학래형, 학래형. 학래형은 저보다 더 젊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저는 지금도 청년. 근데 오빠. 아니, 오빠지 뭐. 아니요. 저 그러니까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 아니라 그냥 저는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에요, 그냥. 마음만. 아, 외모도 언제나 청춘이에요. 그래, 아니, 변함이 없으시죠. 변함 없어요. 머리 스타일도 여전히 그렇고. 청바지 예. 좋아하시고.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세 명 다 청바지.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청바지 입었잖아요. 20, 30년 모습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맞아. 게 전혀 없어서. 그 늘 저 후드티. 그러니까. 어떤 땐 가죽 자켓에. 그래, 맞아요. 맞아요. 예. 자, 나오셨으니까 네. 가장 많이 기여하신 우리 종목 오빠 다음에 학래 오빠. 네. 어떤 노래로 우리 또 마음을 이렇게 적셔 주시는지. 아, 이제 겨울이 네. 막바지잖아요. 그래서 겨울 바다 한번 불러 볼까? 겨울 바다 가는 게 너무 좋아. 아, 못 네. 가 봤어. 올 겨울에 아직. 저도 예. 못 가면 안 돼요. 가면 큰일 나요. 방역 수칙.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자. 아, 요즘 겨울 바다 사람들 많이 나 여행을 안 가봐. 아니요, 요즘 얼마 전에도 보니까 사실 여행지. 사실 방역 수칙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는 간 적이 없어요. 이번 저도 겨울에 맞아요. 여행을 네. 못 갔어. 예, 네, 저도 못 갔어요. 근데 겨울 바다는 그렇게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네. 얼마 전에 뭐 속초에 사람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연휴 때 그랬나? 네. 1월 달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2월 달이 약간 좀 따뜻해지니까 그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또 3월이니까 더 많이 가시니까 좀 서로 떨어져 계시면서 그렇죠. 바다만 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요. 빨리 이게 지나가야지. 네, 그러면. 네, 오늘 라이브 김학래 씨의 겨울바다입니다. 박수 부탁해요. 우! 겨울바다로 가자 쓸쓸한 내 겨울바다로 그곳에 사랑의 기쁨도 가버리 내 작은 고독이 겨울 바다로 가자 외로운 내 겨울 바다로 그곳에 사랑해 내 작은 곳이리라 우리 사랑 여기 이제 끝나
슬퍼요. 어쩌다 죽었나 나의 사랑은 이제 겨울바다로 갑니다. 방송 다 접고 지금 그냥 짐 싸고 가야 될 것 같아. 그러게 이 방송 들으시고 이제 다 겨울바다 가실 것 같아요. 너무 그립다 겨울바다. 예, 이제 봄 되니까. 우리 네 명이서 예.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네 명까지는 괜찮아요. 식당도 네 명까지는 예. 괜찮죠. 지금 가시죠 네. 뭐 겨울바다. 예. 네. 방송 끝나고 그냥 가시죠 뭐 가까운 데로. 아 겨울바다. 항래 씨가 언제 나온 노래예요? 이거요. 83년대 발표했어요. 83년도 김학래 씨가 작사 작곡을 다 잘하셔서 네. 아 잘하긴요 뭐. 아니 시인이야 시인 시인. 아 김시인. 죄송하세요. 멘트 아까 시작하면서 로고송 나왔잖아요. 예, 예. 김학래 씨가 만들어주신 그러니까 거예요. 말이에요. 아, 깜짝 놀랐어요. 예. 저 처음 저 들어봤는데.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아, 유영이 로고송 예.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천지한테 이걸 받았으니 진짜 제가 무슨 복이야. 별소리 다 듣네 이거. 야. 그 우리 종목 학생께서는 네. 네 그래도 겨울바다의 추억 뭐 있어요? 저는 그런 추억이 없어요. 아 재미없는 얘기 하지 정말 말고. 정말 진짜로 추억이 없어요. 그런 추억은 겨울바다, 여름바다는 있어요. 아, 왜 있냐면 여름에는 뜨거운 남자. 뜨거운 남자보다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에 우리 밴드들은 예. 꼭 저 아르바이트 하러 해변을 갔어요. 해변 고고장에서 네. 음악을 했어요. 오, 진짜로 알바로. 네. 해변 고고장에서 밴드들은 짭짤하셨겠다. 얼마 안 돼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굉장히 아주 작은 돈이야. 근데 그때 당시 그게 얼마나 좋든지 음악하고 거기서 맞아. 예. 그랬던 우리 건아들 팀 그 자체가 젊은 환호가 예. 너무 좋은 거죠. 예. 예전에는 그 뭐요 해변에 고고장이 예. 천막을 쳤잖아요. 맞아요. 천막 네. 쳐놓고서 거기서 고고장했잖아요. 맞아요. 예 많이 다녔죠. 노래는 그 건아들 멤버들은 지금 다 뭐 이제 열심히 저 각 분야에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권아들이 대단한 게 밴드를 지금도 하시잖아요. 예. 난 정말 이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희 권아들이 작년에 예. 40주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40주년 콘서트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를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세 번 정도는 연기가 안 된대요. 그 자체에서. 아, 그런 게 또 있구나. 예, 예. 그래서 다들 이제 뭐 올해를 또 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좀 종식되면 예. 다시 또 팬들과 만나는 시간 예. 기대할게요. 멤버들도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중에 예. 뭐 손잡으신 분들 많아요. 저만 빼고 다 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저 베이스 기타 치는 정낙인 형님 같은 경우는 손주가 두 명이에요. 어머. 예. 벌써? 예. 손주 둘이죠. 기타 치는 심영섭 씨 같은 경우도 예. 손주가 있죠. 예. 저만 없어요. 그래서 젊으시구나. 그럼 이제 저 우리 아들 보고 그러잖아. 결혼 제발 늦게 해라. 나 절대 할아버지 안. 나 할아버지 안 될란다. 예, 네. 진짜. 아 너무 재밌다. 그 우순실 씨 꼭 이름이 이름이 좀 어려워요. 순실. 네. 겨울바다에 대한 추억. 저는 그렇게 추억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때 그러니까 노래하러 많이 안 다녔어요. 그 즈음에. 노래하러 다니기는 했는데 가요제 해변 가요제 이런 거 많았잖아. 그래도 겨울에는 야외에서 네. 그렇게 공연을 하는 게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그다지 뭐 개인적으로 뭐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래 갖고 그래요. 아니 네. 잘 놀게 생겼는데. 어머 그래요? 전혀 안 그래. 굉장히 조용해요. 저는 너무 네. 생활인. 네. 그냥 아니 노래는 너무 열창을 하셔서. 네. 네. 근데 가수들이 노래할 때하고 무대의 모습하고 생활의 모습하고는 또 틀려요. 그냥 가수들은. 조용해요. 그럼 요리도 평상시. 조금 하셔요? 요리는 그냥 잘 못하죠. 아니 뭐 너무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라면 잘 끓이잖아요. 먹고 사는데 네, 엄마도 했는데 맞아. 예, 엄마의 엄마 맞아. 엄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엄마는 정말 강한 그래, 맞아. 사람입니다. 맞아요. 네. 모든 걸 다 할 수 네, 있습니다. 네. 진짜 난 지금 갑자기 새롭다. 우리 제가 항상 순실 씨 보고 우여사 하는데 네. 우리 우 여사가 진짜 음식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전 한 번도 못 해봤거든. 그냥 가수로만 인정을 하는 거지. 노래에서 무대에서 서로 봤으니까.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뭐 그냥 다 합니다. 안 먹는 걸로 합시다. 그래. 우리 나중에 그래. 또 이미지가 달라질 수 저도 요즘은 집에서 일 좀 해요. 아, 좀 주부 습진이 올라 그러잖아. 집에서 일 좀 해서. 나는 종무각세가 못 믿겠고 진짜 숨은 인재. 아 맞아요. 아우 굉장히 회도 뜨실 수 있는 김학래 씨. 그래 형. 살림 잘해요? 아니 정말 김 셰프님이셔. 오 진짜요? 너 대박. 오. 대단하시고. 아 참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언니를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그래. 일단 좌우지간 회까지 뜹니다. 오 진짜요? 예 네, 장어도 잡을 줄 알고. 맞아. 회 뜨는 사나이네. 저는 설거지는 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요리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 진짜 설거지 또 파트가 있어요. 그래요. 저는 요즘 많이 중요해요. 도와줘요. 아니 이제 김영래 씨는 그 한중일 다 가능하시죠.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중일에서 자격증 있어요? 그때까지는 안 갔는데 레스토랑에서 이제 요리사 그러니까 빠지는 바람에 제가 대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이야, 난 또 처음 들었네 또. 빵은 제빵은 안 하시고. 제빵이요? 제빵까지는 못 가봤어요. 아니 왜냐면 본인이 늘 작사 작곡을 하시니까 네. 빵을 만들면서 왜 집밥이란 노래 나왔듯이 집빵. 집빵.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빵은 하나 만들어봤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 피자를 구울 때 그 하여튼 이탈리안 레스토랑 할 때는 그 전식으로 네네 그렇죠. 그 빵을 좀 꼭 드려야 되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빵을 맨날 걷어요 제가. 아. 네, 그거는 하나 할 줄 알아요. 네. 사람들 반응은? 좋죠. 배고프니까 일단... 왜냐면 화덕에서 진짜 구워서 장작나무로 된 화덕에서 그 자체로... 구워 나오니까 안에 소프트하고 겉에는 그냥 바삭바삭하고 맛을 따끈따끈하고 김영래 씨가 화덕에서 끝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유영미의 청춘 나오셨을 때 학래 씨랑 인터뷰를 했는데 네. 광어를 몇 마리 잡으셨다고. 광어 그때 한 나 눈물 나왔잖아. 한 6천 마리 정도 약 6천 마리 정도? 예, 네,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와. 아니 일단 그 일반인이 회를 뜰 줄 안다라는 거는 그건 끝난 거예요. 예.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해 뜨는 게. 그러니까요. 결대로 달 때까지 맛있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까탈스러운 분이셔서 또 막 안 뜨고 얇게 떴을 걸 아마. 그래 좋지. 얇게 뜬 거. 대답을 안 하시네. 얇게 뜨면 맛없어요. 아 그래요? 도톰하고 약간 널찍하게 떠야. 원래 제주도 가면 그래야 넓게, 맛있어요. 넓게 뜨잖아요. 나는 싼집만 다녔나? 너무 얇게 뜬 것만 먹어서. 그러면 비싼 거 복어에 드셨나? 복어는요. 얇게 떠야 돼요. 얇게 떠서 밑에 접시가 다 보여야 그렇죠, 돼요. 예. 그 투명함. 그렇죠. 예. 그런 거 근데 비싼 거만 먹었나? 복어 빼놓고는 도톰하고 널찍하게 뜨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 식감이. 네, 포로 딱 뜨는 게. 예. 그래야 혀에 착 달라붙었을 때. 그런가요? 그 느낌이 대단하거든요. 아니 김학래 씨 겨울바다 부르실 때 너무 슬펐는데 지금 눈빛이 반짝반짝. 아우 대단들 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합해서 300살 안쪽이잖아요. 200에서 300살 사이. 또 4명 강조를 합해서. 하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오늘 대본도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방송이 무르익었는데 네.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니 참. 예 점점점. 네. 아 그래요. 정말 너무 즐겁습니다. 그 오늘 유영미의 청춘 방송 특집 방송 제목이 또 우리 강유모 작가가 날아오르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에요. 제가 언니 시작. 이것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안녕 이게 아니라 날아오르다. 이막의 시작.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갖자고 네. 오늘 또 원고를 멋있게 써 주셨어요. 그 주변에서 선후배들이 직장에서 정년을 맞거나 또 은퇴하는 경우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요. 종목학생 혹시 주변에 이제 뭐 친구분들 선후배들 맞죠. 떠나 요즘에 명예퇴직도 뭐 너무 일찍 해서 저희 때가 딱 그때거든요. 예,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희 이제 친구들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예, 나오기 시작해서 맞아. 뭐 지금은 이제 올해는 이제 다 거의 손을 완전히 놨죠. 베이비 부모 지금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거의. 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던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 분야에서 정말 무르익고 최고도 할 때 일을 그만둬야 된다는 게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됐다면 정말 네. 밀어주십시오. 그 법을 떠도 고치게. 네, 네, 고쳐야 네. 돼 진짜. 네. 이거는 아니에요. 은퇴자 협회 회장님 오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또 고쳐야 돼. 왜냐하면 이 법이 예전 법이잖아요, 사실이요. 난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어릴 때 환갑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할아버지였어요. 다 쓰고 막 수염 이렇게 이루고. 근데 지금은 환갑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너무 젊어요. 아니 우리가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이 100세 시대잖아요. 30년이 그럼요. 더 나이가 많아 그런 걸 살게 됐으니까 그럼 정년도 그러니까 지금 60은 청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은 이게 좀 아쉬워요. 안타깝고. 네. 아니 우리가 가기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맞아요. 진짜. 환갑은 그냥 애들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몰라 저는 아직 환갑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요. 네. 아직 애예요. 왜냐하면 30년 전부터 떡국을 안 드시니까 저는 예, 이해가 네. 돼요. 예. 네. 장춘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장춘. 유영미의 청춘 특집 방송 날아오르다.
우리는 언제나 청춘입니다. 1막도 청춘, 2막도 청춘. 네, 100세까지 청춘으로 사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곽종모, 김학래, 우순실 세 분 가수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노래와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우순실님. 네. 그 많은 노래들을 많이 부르셨잖아요, 그동안. 네. 본인이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 네. 라고 한다면 어떤 노래?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 잊혀지지 않아요. 그 노래가 이장희 씨. 네네. 저 꼬깃꼬깃해진 편지도 좋아했어요. 예. 그 앨범에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왜 좋아하냐고. 물을까요? 네, 물어보신다면. 네. 그, 노래 제목 따라 가수의 인생이 간다고 하는데 네,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잊혀지지 않는 가수가 될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아니 너무 노래가 예뻐요. 네. 그 노래 들으면 괜찮으면서 너무 아름답고 예쁜 순간이 떠올라서 네. 축하 파티잖아요. 네, 새 출발 그렇죠. 축하 파티니까 노래 한 곡도 라이브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출발이니까 네. 저도 2막 그 새 출발. 네, 2막의 새 출발이니까 네. 저도 얼마 전에 네. 신곡 앨범이 나왔거든요. 아,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 제목이 첫 사랑이에요. 좋다. 좋다. 네, 그래서 그 새로운 2막의 출발, 네. 새로운 인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하면서 그런 출발을 한다. 네. 그런 의미로 첫사랑을 제가 축하곡으로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사랑 순금과도 같아서 숱한 세월에도 퇴색되는 법 없고 곤궁할수록 진가를 더한다 세상 어떤 마음이 이토록 솟을바람 한 자락에도 놀라 파르르 떠는 아기새의 가슴 같을까 천수만의 문장을 짓고도 끝끝내 열리지 않는 말문 같을까 긴 밤 뒤척임 답 없는 화살 기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고 누구에게나 영원한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죄
수도 없고 누구에게나 영원한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전능 맹목 찡해. 멋있다. 곡이 아주 멋있네요. 역시 우순실이다. 노래 너무 좋다. 아, 가사가 화살 기도가 나와서 네. 진짜 그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런 네. 그죠? 그런 가사가 나왔을까 싶고 맹목적이라는 얘기가 참 우리는 좀 안 좋게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이 가사 보니까 맹목이 되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 어찌 그쵸? 보면 예, 그냥, 순수함. 네, 그렇죠. 순수함 그 자체지요. 그냥 사랑을 위한 계산하지 사랑. 않는. 네, 그렇죠. 이게 이 네. 노래가 그 잃어버린 우산 작곡한 오주연 아~ 씨가 작곡하고 아~ 손세실리아라는 시인이 쓴 아~ 예, 가사가 너무 좋아. 첫사랑이라는 시가 이미 있었어요. 아, 거기에다가 그래요? 이제 가사를 곡을, 곡을 붙인 거예요. 아~ 네. 첫사랑 네. 신곡이죠. 네, 신곡입니다. 손실의 천사. 첫사랑. 네. 뭔가 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약간 프리한 느낌이 나더라고. 그래서 작곡가가 좀 애를 많이 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보고 쓰면 저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너무 예. 좋아. 원래는 남녀 듀엣을 뮤지컬 곡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 그 시인분이 와서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그러면서 네.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 제 친구랑 연습하고 있었는데 예. 그럼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그래서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어머 순실 씨가 그냥 하면 안 될까요? 아~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곡이 너무 좋아요. 아니 이거 네. 뮤지컬로 만들어도 진짜 좋아, 예. 좋을 것 같아요. 뮤지컬 첫사랑 곡. 뮤지컬이 나올 거예요. 네, 네. 좋다. 누구나 네. 누구나 하고 했기도 하고 또 누구나 꿈꾸고 있고 그런 첫사랑. 그게 첫사랑이 맞아. 비단 그 남녀 간의 첫사랑뿐만 예. 아니라 일에 예. 대한 첫사랑일 수도 있고 네. 내가 사랑하는 그렇죠. 그런 직업에 대한 어찌 보면 유영미 아나운서님도 그 직업에 대한 첫사랑이 방송에 있잖아요. 대한 사랑이 좀 네, 그렇죠. 깊었죠. 네. 맞아요. 초심? 네, 맞아요. 초심의 마음. 아. 저는 그 보면 참 단순한 것 같아. 첫사랑이라서 그냥 첫사랑만 생각했지 일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는 전 생각도 못했어요. 난 좀 아까 유영미 씨 첫사랑을 해갖고 조마조마했잖아. 그래, 그래. 뭐 과거 밝히는 줄 알고. 아우 나 단순해. 아 정말 우린 난 이게 남자 갑자기 이상? 무서웠어. 아니 이제 그녀가 온다. 아 나 좀 아니 사모님 듣고 계실 텐데 그래. 이제 그녀가 온다. 네. 그야말로 우리 김학래 씨도요. 진짜 네. 첫사랑. 마음이 되게 여리시잖아요. 작사하실 때 보면 슬픔의 심노. 저 첫사랑이 네. 정말로 사랑을 좀 이렇게 예. 대화를 통해서 느껴본 게 고등학교 때거든요. 일렀다. 고등학교 때. 그런데 공부가 안 돼서 우리 졸업하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잖아요. 아, 왜 그랬어요? 쓸데없이 공부는 공부고. 아니 그래갖고 이제 졸업하고 찾아갔어요. 만나러. 마음껏 한번 사귀어보자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오셔갖고 업되는 거예요. 그럼 네? 어디 갔냐고 했더니 시집 갔대요.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래서 믿지 않았죠, 저는. 예. 계속 버텼어요. 그러시지 말고 저 나쁜 그런 나쁜 인간 아니니까. 학생 아니니까 좀 어떻게 만나게 해주세요. 예. 약속을 했다니까요. 네네. 그랬더니 나중에 어머니가 고백을 하시더라고. 아, 제가 그랬어요. 누구한테 시집? 아니 저 지금 진짜 어딘데 어때? 시집 갔대. 예. 시집을 가다니요. 지금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시집을 가요? 너무 빠르지. 바로 갔대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담임 선생님이 모셔갔답니다. 아, 나 진짜 엄청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와. 원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맞아요. 거래요. 아니 근데 네. 원래요 네. 여고생들이 네.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 특히 국어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남학생들도 좋아했어요. 저 첫사랑 국어 선생님.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 너무 좋아했었거든. 그래요? 우리는 보통 뭐 음악 선생님 아니면 미술 선생님이신데. 국어 선생님. 저는. 우리는 남학교는 네. 여선생님이라고는 음악 선생님 아니면 미술 선생님밖에 없어요. 진짜. 나도 국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저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요? 진짜. 나중에 문학 소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됐지. 문학은 내 팽개치고.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어머 네. 예. 좋아요. 우리도 남학교였는데. 예. 다행히 그 교생분 있죠. 교생하시는. 교생분 매일 예뻐. 늘 예쁘셔. 너무 예쁘지. 너무 예쁘지. 너무 내 스타일인 교생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전화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집 전화 번호. 미슬라. 예. 네. 그래서 집 전화도 안 가르쳐 주지. 아니, 근데 네. 내 얘기를 왜 안 들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난 그래 갖고 너무 너무 마음에 드니까 어려워 갖고 내 스타일이야. 빙빙빙빙 돌았는데 아 다행히도 그 선생님이 날 한번 오라고 그러는 어머. 거예요. 내가 들었다 오더니 아직 안 끝난 얘기였구나. 너 잠깐만 와볼래? 그랬더니 왜요? 청소 딱 끝나고 저기 선생님하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안 갈래? 딱 그러니까 나 거기서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너무 좋다. 그래서 거절할 수 거절할 리가 없잖아. 거절 왜 해? 쓸데없이. 그래서 가시죠 이랬는데 아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르르 같이 달려오니까 그 친구들 가갖고 말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다 말을 거는 바람에 아 너무 재미없었어요. 아니 김학래 씨 그 얘기 생각나.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 있죠. 네. 고등학교 때 쓴 거예요. 나눌 적할 때 뭐 모차르트 뭐 피아노 21번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매일 그에서 우리가 막 찾아서 그 21번을 듣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김선민 씨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너무 좋아한 거야. 그래서 고등학생이 거기를 배회하고 다니면서 그 글을 썼다 그래서. 정말 너무 아름답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 순수함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노래는 참 제가 들어봤는데 참 이쁜 노래라 생각했어요. 진짜. 그렇죠. 단어 그렇게 이쁘지도 않아. 너무 좋아했대요. 단어가 정말 그냥 선생님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스타일이야. 예전에 우리 교생 선생님 다 이뻤어. 그렇죠. 무슨 남학생들이 다 내 스타일이었어요. 전부 다. 예전에는. 교선 실습 오신 선생님들은 다 내 스타일이었어. 정복학생. 참 옛날 마음만 그랬다는 거지. 예전에 학생들은 순수했어요. 맞아. 마음 콩닥콩닥 되고. 맞아. 예, 아유 너무 귀엽다. 감정이 참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노래 하나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이브로 우리 박정목 쌤 어떤 노래? 저는 사랑한다면. 아 좋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니까. 네. 제2의 청춘을 사랑한다면. 네, 감사합니다. 사랑한단다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최고다 번듯한 집 한 채도 없고 그 흔한 한 벌도 못 사주 허풍만 나의 모습에 한없이 작아진다 정말 미안해 나만을 바라보며 나만을 사랑하며 나에게 너를 던졌지 널 사랑한다면 널 힘들게 할 거며 보내줘야 해 사랑한다면 싫어졌다 거짓말쯤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나 같은 걸 잊어버려 사랑아. 번듯한 집 한 채도 없고 그은한 옷 한 벌도 못 사준 어품만 떨어댔던 나의 모습에 한없이 작아진다. 정말 미안해. 나만을 바라보며 나만을 사랑하며 나에게 너를 던졌지. 사랑한다면 널 힘들게 할 거면 보내줘야 해.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네가 싫어졌다 거짓말쯤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나 같은 건 잊어버려 사랑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네가 싫어졌다 거짓말쯤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나 같은 거 잊어버려 사랑아. 나 같은 거 잊어버려 사랑아. 아 재밌다. 아니 근데 이 굉장히 그건 너무 즐거운데 생각 가사가 너무 슬퍼. 제가 지금 자세히 들어보니까 울뻔했어. 너무 슬픈데요? 가사 사랑하니까 보내준대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지 말라는 얘기. 예, 가지 말라는 얘기고 나의 내 형편이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 아. 네. 아니 가사가 너무 슬펐어. 결혼해서 우리 7080 세대들 특히 네. 결혼 이상 기념 됐는데 그. 부인들한테 아내들한테 제대로 못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후회에 대한 얘기예요. 앞으로 내가 잘하겠다는 얘기예요. 간단 얘기는 아니죠. 아니,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예전에 반어법이네. 어릴 때도 반어법이잖아요. 왜냐면 어릴 때도 꼭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고무줄 끊고 막 그랬잖아요. 아직 깨끼하고 부정의 네. 부정은 긍정이다. 그렇죠. 이거야. 네, 도대체 어려워갖고 이 자리에 못 있겠어. 아니 번듯한 집은 못 사줄 수 있어. 비싸니까. 네. 옷 한 벌은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살면서 평생 그 옷을 못 사줬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벌어온 얘가 월급 받은 돈으로 예. 부인을 또 옷을 사줄 수도 있잖아요. 입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옷 한 벌도 못 사줬겠는데? 근데 집에 있는 부인들 솔직히 우리 남자들 사이즈 제대로 안 사람 있어요? 왜 알아요? 아니지 왜? 아니 자꾸 바뀌거든. 아니 그게 우리 집에 계시는 분이 띵동 88 사이즈 입은데 옷 사러 오니까 55 사이즈 싸가지고 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화나지.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관심이 없었고 내 아내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유 허세 남자는 허세야. 그렇죠. 진짜. 그런데 아유. 이제부터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정신 좀 차리자는 뜻이에요. 이게 네. 남들처럼 삐까뻔쩍하게 못 해줬으면 미안해. 그러니까 미안해 다른 말이구나. 미안하니까. 나는 사이즈도 다 알고 시장도 다 봐주고 저는 어저께도 반찬을 8가지 했는데 여기는 내가 다 썰어주고 볶아주고 너무 자상하셔. 우리 항례형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남자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나 집에서 누가 내가 사실은 며칠 전부터 진짜 손 좀 봐. 저 섬섬옥수 진짜 아 일을 안 한 손이잖아. 나는 지금 설거지 몇 번 했는데 일이 손이 이래 이 모양이야 지금. 그걸 안 말하자 핸드크림. 그러니까 제 김학래 오빠는 네. 나 없으면 못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못 떠나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저는 그런 재주는 없어요. 아니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아, 내 얘기하네. 다들 어떤 사람들은 눈물 난대요. 거짓말이잖아. 네. 근데 거짓말은 아니고 어쨌든 사랑하는 거야. 가지 말라고. 여자분들이요 그러더라고. 이 노래 들으면 아이고 내 얘기하는 것 같네 그러더라고. 우리 집 아저씨 나왔네. 뭐 이런 얘기할 것 같아. 미워할 수 없는. 그치. 맞아. 자,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우리 김학래 쌤. 오늘 그래 노래 한 곡 하고 가셔야죠. 요리 얘기만 하시지 말고 가수가 노래해야지. 예, 이제 네. 구정이 지났잖아요. 네, 설 지났죠. 한참 지났죠. 올해를 네. 이제 또 한번 또 새 출발하는 그런 맞아요. 기분으로 해야해야를 한번. 아, 좋죠. 예, 2021년을 멋있게 출발하는 의미로. 네네.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 왜 네. 해는 똑같이 뜨잖아요. 네. 매일매일 똑같은 해가 뜨는데 왜 해가 바뀌었을 때 그 해를 보려고 그렇게 네. 새해니까 네. 새해인데 그래도 그건 똑같은 해인데 그렇지. 네. 그래서 막 가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해야라는 노래 해야 해야 노래 하실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또 다른 분이 또 해야 떠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조화문의 해야. 마그마. 마그마. 내 노래 해야 돼. 알아요. 알아요. 근데 조화문 얘기가 거기서 왜 나오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사람들 심리가 새해가 바뀌면은 그 해에 대한 그치. 의미가 굉장히 우리 유영민님 그 새 출발해야 돼. 희망적인 해야 불러드리는데. 네. 네가 왜 거기서 조화문이를 꺼내냐고. 아니 형, 그 얘기 그 해하고 이해하고 틀리대. 그런 얘기야. 이해가 더 좋은 해래. 해, 아니 조화문의 해야는 해야고 김학래의 해야는 해야. 두 개가 들어있어. 해야가 두 개가 들어있어. 해야 해야. 그건 해가 한 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형 해는 두 개야. 그래, 조화문이가 나한테 따졌어. 그렇지. 제목 표절이라고. 왜 두 개야. 네가 먼저 맞는 게 죄지. 아, 너무 재밌다. 오빠 자. 제가 좀 전에 우쭈쭈 해준 거예요. 오빠가 두 개 있다고. 그냥 끝나면 되지. 왜 또 웃죠? 나 노래. 재밌으라고. 해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예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 해가 비치는 네, 것만도 그렇죠. 영광인데 네. 두 번이나. 네, 영원한 빛날이. 아 감사합니다. 황래 씨 이제 괜찮으시 네. 이제 조금 진정하시고 말 마셔야 되는데. 아니, 순실이가 우산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런 현상이 좀 나오거든요. 둘은 그러겠다. 잃어버리면 갑자기 해를 비춰갖고 말려주고 너무 너무 좋은데요. 두 분의 궁합이. 부탁드릴게요. 잘해주겠어요. 음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음악 큐. 하늘을 바라보며 청춘을 생각하니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걸어왔네. 하늘에 하늘에 헤이야 너는 식지 않는 청춘 메마른 내 청춘에 너의 빛을 주려. 무엇 사랑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아니라네. 하늘에 하늘에 헤이야 너는 꿈무라는 불꽃 내 말은 내 인생에 너의 빛을 주려.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너를 부르면 내가 날아간다.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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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되어간다.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찾아서 내가 날아간다.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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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되어간다.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날아야 하나 생은 모든 것이 없는 것은 아니라네 하늘에 하늘에 해야 너는 쉽지 않는 청춘 아 청춘 새가 되어 내 곁으로 간다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너를 두드려 내가 날아간다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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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되어 간다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꿈을 찾아서 내가 날아간다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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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되어 간다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너를 품으려 내가 날아간다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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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되어 간다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찾았어 내가 날아간다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야 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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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되어 간다 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노래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네, 그렇죠.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게 왜 이런 명곡이 됐나 그게 딱 알겠어요. 맞아. 가사가 너무 좋아. 네. 오빠 됐어요? 순실 씨가 수습하느라고 해가 두 개잖아. 해가 두 개. 근데 사실 저는 네. 한 번도 바닷가에서 해를 뜬 걸 본 적이 없어. 네? 있어요? 저는 있죠. 저는 바닷가를 안 가보신 거예요? 아니 겨울바다도 할 게 지금 너무 많아. 겨울바다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근데 저 새해 있잖아요. 새해 볼 때 새해. 그때 저는 음악을 우리 그나들은 가서 해야 되니까. 뜰 때, 예. 뜰 때 방송을 좀 했어요. 몇 번 계속. 그래서 해 뜨는 거 보면서? 예. 엄청 추워요. 예, 바다에서 노래 한번 그렇죠. 해보세요. 그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근데 추워도 기억에 너무 남잖아요. 그러겠다. 근데 추워요. 제가 그 겨울바다를 쓰려고 겨울바다 갔잖아요. 네. 지금 이 말씀. 네. 너무 추워. 뭔가 막 영감을 네. 받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추워갖고 차 타고 그냥 네. 바로 서울로 올라왔는데 잠이 들려고 하는데 떨어더라고요. 그때서야. 그렇구나. 네. 저는 우순실 씨 아까 얘기할 때 기억나는 게 그렇게 막 차가 엄청 밀려서 그냥 네. 동해로 네. 또는 해 뜨는 곳으로 뭐 포항 쪽으로 가잖아요. 네. 한 번도 못 가봤어. 그 밀리는 게 너무 무서워서 차들이. 엄청 밀려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먼저 뜨는 곳이 간절곶이라는 맞아. 곳이거든요. 간절곶인 거의 들어가는 춥기도 하고요. 못 들어가죠. 들어간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고 또 끝나고 해본 다음에 그렇지. 그래도 빨리 가는 거야 집에를. 좀 맞아. 오래 있지. 맞아. 우리 간 다음에 가지. 저는 엄두가 안 나서 엄두 안 나요. 네, 그래서 거기는 못 가고 난지도 난지도? 여기. 아니 난지도를 아 진짜 깬다. 아니 이거 저 예. 이름이 바뀌었죠. 하늘공원. 하늘공원. 네, 쏘리. 맞아. 아니 우리 난지도가 어딘지 알아. 예, 하늘공원 거기에 네.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은 네. 거기에 몰려서 이렇게 그렇죠,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거기는 해가 어디서 떠요? 산에서 뜨는 거예요, 어디서? 저 강 건너. 강에서 뜨는. 예. 거기서 뜨는데, 그걸 보러 많은 분들 가시더라고요. 또 거기. 좋아요. 나는 저 하늘공원에서 해본다는 건 나 처음 들었어요, 진짜. 아니, 난 동네 한 100m 되는 야트막한 산에 가서 이렇게 그래도 사람들 모여요. 남산에서는 게으른 분들이 다 모여 있으면 반갑게 동네 주민들과 네. 인사하고 해맞이. 그거 괜찮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 동해에 간 사람이 분명히 있어. SNS 친구들 그럼 보내와 네. 라이브로 그럼 네. 아 좋구나 뭐 가장 먼저 사진 찍어서 예? 그쵸. 보내주죠. 그리고 그게 또 인생의 의미로 그렇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세상은. 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럼요. 예. 그거 찍어서 칭찬해주는 친구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 막 멋있게 막 하트 날리고 이러면 더 네. 좋은 거지. 그러니까 꼭 부지런하게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청춘이 5시에 늘 나가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녹음도 많이 하는데 우리 청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늘 라이브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렇죠. 움직이심에 들으시는 분들이라서 네. 제가 한 27년 방송하면서 늘 염두에 둔 것이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힘내세요. 이런 마음으로 네. 새벽에 눈 방송을 했던 생각이 새벽을 나요. 볼 수 예. 있다. 그래서 정말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힘든 일이 참 많고 아침에 눈 뜨고 싶지도 않고 일하러 가기도 싫어. 그런 날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아침에 네. 뭐 출근하시는 모습들이라든가 네. 저도 어떨 때 보면 진짜 정말 이렇게 아침에 이제 저 지하철을 탄다든가 할 네,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때 보면 이제 희망이란 걸 봐요. 그렇지. 사람들의 모든 분들의 그 새벽에 예, 움직이시는 예, 움직인다고 분들. 보면 야 이런 하루 시작. 예, 이런 또 세상이 있구나. 맞아요.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또 희망이라는 단어를 네. 또 생각하는 저는 그런 부지런한 예. 분들한테 이렇게 가끔 물어보거든요. 이상한 그 아침에 나올 것 같아. 아침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물어봐. 난 사실 10시 이전에 일어나면 피곤해갖고 아니 새벽까지 일하시잖아요 김학래 씨. 아, 저 지금 피곤해요 늦게 자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냐 그러니까 안 그렇대요. 조금만 자도 자기는 확 깬대.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 체질인 거야. 저도 그 체질. 저도 그 이해 못해. 습관 이제 습관. 모르겠어 체질 같아요. 습관. 타고난 체질. 몸이 거기에 이렇게 딱 맞춰져 그렇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요 꼭 낮잠을 자야 돼요. 한 시간 정도는. 형 난 그래. 요즘도 계속 한 시간 자. 아니 거의 제 주변이 네. 하여튼 10시 이전에 일어나잖아요. 난리 나죠. 예, 좀 일찍 일어나면 그러면 잠깐 졸아야 된대요. 그래야 깬다고. 아니 저도 새벽 방송할 때는 네. 저기 한 2시쯤 점심 먹고 잠깐 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오후를 못 버텨. 그게 맞아요. 30분이나 1시간 좀 그게 또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래요. 있어. 나이 먹었다 아니 젊었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 방송 우리가 보통 새벽 5시 뉴스 있을 때가 있었고 라디오 네, 뉴스 할 때 네, 네. 그러면은 한 새벽 4시 20분까지는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날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게 매일 에브리데이 새벽 뉴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럼 펑크나면 끝장이잖아요. 인생 끝나는 거거든 그때는. 저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하지. 27년? 예. 네. 그동안 이거를 꾸준히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박수와 칭찬을 막 아끼고 싶지 않아요. 이제 덕담 시간으로 돌아갈까요? 아니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끝 저희가 네.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있는다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해내셨다라는 네. 게 저의 닉네임이 이 다른 주변 친구들은 유성실로. 네. 근데 유영 씨 보면 이렇게 바른 생활 이렇게 딱 얼굴에 딱 아니 저 출근할 때 네. 이제 그런 거 바르게 살자 이런 거 성실,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 푼이 그렇죠. 성실? 예. 성실? 네. 성실? 금변성실. 금변성실이잖아요. 그거 너무 싫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 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살면은 살 수가 없어. 세상은. 사실 일확천금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예. 금변성실과 열정. 네. 그죠? 네. 그건 것 같아. 아, 노래 들어요. 순실 씨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저요? 네. 어떤 노래를 아 제 새 노래 중에 오늘 새 노래 무슨 새 노래 발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통한다? 네 통한다는 말 제목이 통한다는 말. 네 그 아, 노래 들어요. 네 그 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 세실리아 시인이 쓴 시에 예, 또 예. 오주연 작가 가 곡을 쓴 건데요. 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이렇게 우리 방송을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고 맞아요. 네, 서로 눈만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어서 빨리 종식이 되어서 네, 서로 이렇게 마스크 벗고 네, 네. 서로 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들려드립니다. 네. 우순실의 새 노래입니다. 통한다는 말. 네, 우순실 씨의 노래 통한다는 말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불통이 아니라 소통하고 평생 살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축복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행복합니다. 오늘 유영미의 청춘 함께해 주신 네, 나라 오르다
네, 너무 거창한 제목이라서 부담스러웠는데 오늘 방송 쭉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이 제목과 딱 맞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답가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30년 방송을 버틴 이유가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네. 성악 동호회를 다니거든요. 제 별명이 너무 노래 못하는 아나운서가 제 별명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치욕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바닥부터 시작하다 보면 어느 날 되지 않을까. 아, 그럼요. 그러면서 나아가고 예, 예.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딸 졸업식을 갔다 왔는데 학사모도 코로나 때문에 네. 학사모도 없고 뭐 가운도 안 줘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리포터 가운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졸업식 노래를 예. 우리 곽종모 학생과 함께 부르면 어떨까? 즉석으로. 우리도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요. 그럼요. 감사하죠, 좋아요. 그러면. 3대는 네. 어차피 다 같이 해야 돼요. 아, 예. 네. 네. 전교생이 다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그렇죠. 졸업식 노래. 졸업식 노래. 큐!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영미씨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물려받은 마이크로 방송을 하며 유영미의 청춘을 기억합니다. 졸업식의 노래였습니다. 아, 눈물 나올 뻔. 네. 근데 정말 긴장되네요. 아, 노래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근데 이제 저 예. 유영미 씨의 제2 인생 네. 정해진 것 같아요. 가수. 가수 데뷔. 가수 데뷔야. 아, 정말 꿈이야. 아니, 나는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야, 이렇게 잘 부르는 그럼 또 굉장히 쉽게 해석을 하시잖아. 신인 가수는 처음 봤어. 예. 오빠, 김학래 오빠께서 이제 곡을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조만간. 우리 가수 유영미. 곡 쓰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 난이도가 예상돼. 저는 솔직히 약간 구세대라 그런지 네. 졸업식은 좀 이렇게 눈물 나오게 하는 졸업식이 좋아요. 감성적이고 예. 감동적이고. 또 예전엔 다 울었어요. 사실. 언제부턴가 예. 학생들이 막 밀가루 뿌리고 막 그렇죠. 이래서 맞아요. 저는 좀 옛날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다시 만났으면서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게 좋아서 아, 너무 잊지 못할 예, 청춘 방송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최고의 자리에 가수분들과 함께 아, 그런 자리에 저희가 초대돼서 저희는 너무 영광입니다. 예, 맞아요.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하게 될 수 네. 있어서 우리가 네. 또 영광이죠. 저희들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 많은 거죠. 자,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을 정말 사랑해 주신 우리 애청자님들도 지금 웃으시면서 그래 영미 수고했다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조금은 아쉽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자, 곽종모 선생님. 이제 선생님 같습니다. 아까 학생이었는데. 자, 우리의 영원한 청춘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잠시 휴식을 하시고 예. 정말 이제 제2의
예, 나래를 펼치시기 위해서 멋지게 그 모습을 다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대됩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김학래 선생님. 뭐 워낙 제목에 네. 마음은 언제나 청춘 여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청춘 이 프로그램이 그동안 대단했고 또 앞으로 저 앞으로 계속 이어갈 건가요? 다른 분에 의해서? 예, 프로그램이 막을 내려요. 아, 막을 저와 내려요? 저와 함께 예, 아, 장례식을. 저 혼자서 언제나 마음은 청춘을 외치면서 네. 제가 이번에 신곡이 나오는데 예. 청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좋다. 그래, 너무 연결이 또 잘 됐는데. 예, 예. 열심히 부를게요. 예. 네. 하여튼 열심히 저도 열심히 틀고. 청춘 노래 올해 청춘 미학이라는 그런 제목이거든요. 좋다. 아, 정말 발표해서 열심히 부르면서 예. 청춘을 계속 되새기겠습니다. 네, 그 제목이 뭐예요? 새로운 청춘 미학. 청춘 미학. 김학래의 청춘 미학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우순실 선생님. 네, 그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오늘 이렇게 보니까 꽃다발 그 청춘 팬클럽 일동 분들이 이렇게 네. 꽃다발을 쫙 이렇게 주셨거든요. 감사하죠. 그동안 얼마나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딱 그 보여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애청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애청자님들 방송은 물론 끝방이지만 예, 우리 유영미 씨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그런 행보에 네. 늘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네. 늘 마음 언제나 청춘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다. 그래요. 이제 정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시작은 가장 좋은 끝맺음에서 출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무리를 잘 하니까 또 언젠가는 새롭게 날개를 펼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또 가져보고요. 오늘 청춘 마무리 기념으로 네, 특집 방송 날아오르다 세 분의 선생님이자 학생, 예, 김학래, 곽종목, 우순실 이 세 분 가수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이 아름다운 마무리하고 또 미래의 예, 어떤 축복을 담아주신 우리 애청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사라지는 프로그램이 될 테니까 이, 뭐 며칠 조금 남긴 했지만 네, 우리 프로그램명 한번 같이 읽어주시고 외쳐주시겠습니까? 네. 시작!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Forever!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